오늘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남부와 제주 산간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앞으로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남부 지방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경남 서부,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mm, 남해안과 제주도는 10에서 40,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또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은 초여름 날씨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24도, 철원 25도, 춘천 26도가 예상되고, 세종 22도, 안동 22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예년 이맘때 기온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다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